평소보다 정답을 조금 더 솔직하게 아트콘TV의 Your Fact Check. 오늘의 주제, 난 왜 남자친구가 안 생기는 걸까? 카메라로 우리를 찍지 말고 널 찍어봐. Fact Check. 오늘 Fact Check 끝. 확실히 연애를 많이 하고 조금 하는 사람의 차이는 얼굴하고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진짜 성격인가, 성격. 왜 남자친구가 안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첫 번째 상황극. 어제 술 누구랑 마셨어? 아 씨발 어제 내 불알친구랑 숙소 주세면 싹쓸하는데 숙지 존나 쩌네. 야 해장국 터지러 갈래? 아니 누구나 남자도 여자 떠나서 내가 너한테 아, 민지야 씨바 어제 존나 조졌는데 자꾸 걔한테 세례로 갈래? 이러면 남들로서 느껴지니까? 안 느껴지죠. 그치? 이성적인 매력이 조금 뚝 떨어지죠. 네. 남자가 여자한테 정 떨어지는 순간 우리 영상 찍었잖아요. 딱 그거랑 딱 비슷한 정도로 딱 그거에 딱 끼는 것 같아. 내 순까지 떨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이렇게 거친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거칠게 쌍욕을 할 필요는? 이런 건 털털한 건 아니지. 아 그건 털털한 거 아니야. 털털한 거야. 그건 개념 털털한 거고 개념 털털한 거랑 성격 털털한 게 달라. 개념 탈탈? 응. 이거야? 두 번째 상황극입니다. 야 걔 어때? 걔 괜찮던데? 기동이? 걘 너무 깜쪽대고 키가 너무 작아.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그 남자애는? 정재열? 걔 입술이 너무 까매. 그리고 못생겼어. 쟤네는 너무 못생겨서 나랑 수준이 안 맞아. 너무 많이? 재고 따지는 경우. 그... 똑같았어요.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 주제를 알라? 아니! 아 물론 본인이 한 말은 아니지만 저스트 상황극. 상황극? 아 저스트! 아 웃자고! 여기서 정색하면 진짜 되는 거야. 아 연기 잘한다. 아 진짜 연기 막걸리네. 너 요즘 입술 많이 하얘졌는데. 아 그런 분 아니 키 많이 컸니? 그런 분 그런 분 기분 나쁜 거 같은데. 한번 씨 호탕이 웃고자. 어쨌든 너무 재고 따지는 사람 많아요. 눈이 높은 거. 주변에 눈이 높은 거. 이게 그게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사람을 만나.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존재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을 보고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볼 줄 알아야지 자기도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방 완벽하길 바라면 말도 안 되는 거지. 특히 약간 이거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맞아. 분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런 경향이 많은데 맞아. 드라마나 영화 너무 많이 보고 어렸을 때 디즈니 너무 많이 봐가지고 백마탄 왕자 백마탄 왕자라고서 뽀뽀하면 잠에서 깨어나면 주접 싸는 거예요 쉽게 꿈에서 깨어나시고 꿈에서 깨어나면 거기도 있다 네, 여기 현실 따라와 다시 잠들 따라와 저희들이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상황극. 예나야 너 소개팅 할래? 아니 나 요즘 살도 너무 많이 찌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나 지금 능력도 없고 그런데 남자가 날 마음에 들어 할까?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경우 저런 경우가 근데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런 경우에 뭐가 많냐면 이 사람이 어떤 남자를 좋아해. 남자가 어? 얘가 날 좋아한다고? 나도 관심이 있어 호감을 가져가면 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저런 애가 날 좋아해? 고마운 게 아니라 뭔가 그게 정이 떨어지는 거 거부감이 들고 막 자존감이 낮을 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 외모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는 베이스가 있어야 내가 이렇게 떳떳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존감이 높진 않았는데 높아지게 된 계기가 뭔가 내가 나만의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딱 찾고 그거에 대해서 막 몰두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아. 세 번째, 남자가 무섭다, 낯설다. 아니 그건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남자 입장, 딱 내 입장에서 봤을 땐 조금 답답해요. 우리를 보라고, 우리가 무서울 구석이 있냐. 무서워했으면 좋겠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가 무섭냐고 도대체. 막 들이대라고? 그렇지. 연락하라고. 내 얘기는. 내 얘기는. DM 보내라고. 아 내 얘기는. 아 네 얘기는. 아 내 얘기는. 아 일단은. 아니 일단은. 저도 약간 여자 앞에서 낯가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 걸다 보고 번호 따다 보고 이러니까 이제는 진짜 모르는 여자 지나가다 말 걸어도 싸우. 특히 여자에 대한 그거를 번호 따기와 헌팅으로 많이 올리신 맞아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안 보이겠지만은 진짜 쑥맥이고 막 낯가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엄청 극복이 됐어요. 다섯 번째 연예인만 너무 좋아하는 경우. BTS 너무 좋아, 제이홉 씨 너무 좋아, 우리 오빠는 월클. 저게 좋은 게 맞아? BTS 너무 좋아, 쫓쫓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월클이 아빠들 너무 좋아. 뭐 카톡 프사, 페이스북 프사, 뭐 인스타 사진 다 글로 돼 있는 경우. 근데 이거 약간 남자들이 봤을 때도 연예인 좋아한다고 막 덕질한다고 하잖아요. 덕질하면은 조금 뭔가 다가가기 힘들어요. 맞아. 왜냐면 쟤는 저렇게 잘생기고 저런 사람 좋아하는데 내가 눈에 차겠어? 맨날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쟤는 얼굴이 아이돌급 아니면 못 만나겠구나. 그렇지. 아, 생각을 해. 가더라도? 네.
남자가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남자랑 많이 최대한 접촉을 해야 그만큼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왜 안 생길까 하면서 몇 대로만 보고 앉아있고 이렇게 혼자 망상만 하면은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라도 나가세요. 교회 나가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취미활동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학교 동아리라도 해도 좋을 것 같고 탁구클럽 그런 데 가서 충분히 만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정 안 되면 그냥 저 헌팅하러 가면 저희 같은 남자가 가니까 이건 팩트입니다. 가끔 저는 그래서 엄청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유튜브 아이디가 차은우 권기동 사랑해. 아 무슨 어? 무슨 조합인지 몰라. 짜증나. 저도요. 우도환 정재열 이런데 아 우도환 분한테 죄송하고. 어 내가 진짜 미안하고. 어떻게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가? 우리 앞에서는 내가 이 급이야 이거. 아, 편집.